아니네요. 아 쿨이구나. 알파 스트라이크 4초 3 2 아 이거 완전 들개산 실수 미스 미스. 지금 트위치를 무시했어요. 4킬 먹었어 트위치가. 진통 얼마 했죠? 1500원 BF 대금 하나 사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아이고 이러면 나인어들이 한마디 하죠. 왜 괜히 와서 킬 주냐고. 곱게 CS나 먹고 가지. 아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갱생했을 때 짜증나는 거지 사실. 어 용 가나? 용 가나요? 안 보이니까. 파란. 먹네 용가네. 먹네. 용 까지 먹었네. 용 차지했네. 아 알았어요. 용 먹었구나. 네. 이러면 글로벌 골드 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다시 탭. 광전사이구나. 아 광전사이구나. 지금 아직도 와드 안 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스터힐을 운영할 때 초반에 와드를 지어서 뭔가 해주겠다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일단 안정적인 정글링 그리고 템포가 있을 때만. 그럼요. 마스터힐 특유의 중후반 운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템포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골렘도 먹을 때 보시면은 아 골렘도 먹을 때 작은 거부터 처리하고 큰 걸 처리하는 순서를 이셔. 이것도 중요한 거고 탑에 쇠약 그렇죠. 걸었어. 알파 스트라이크 빠졌어요. 원래 키를 주려고 했는데 마이충이 못 받아먹었어요. 자 지금 가서 리글스 랜턴인지 흡혈낫 열정의 검 롱소드 어떤 걸 사올지 뭘한 거? 롱소드랑 물야. 아직까지 와드 안 삽니다. 9분 45초가 될 때까지 와드 안 사. 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이는 운영. 일단 운영 그리고 또 운영. 어쨌든 탑 풀어줬어 한번. 네. 힘들었겠죠 나왔으니까. 네. 많이 그렇죠. 쉬운 라인은 아니에요. 자, 템포가 돌아왔죠. 템포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니달리 한루가 너무 좋았네요. 이득이요. 니달리 한루가 너무 좋았어요. 이득이요. 아 룰루가 전면서 마무리하고 급성장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이걸 또 니달리가 빨리 와서 커버 쳐주고요. 네. 어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어 잡았어 반대로. 급습 좋았고요. 어 뭐. 많이 좋습니다. 단검 샀어요. 리글스 랜턴과 단검 샀어요. 열정의 검 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처음 산 와드가 핑화라는 게 중요해요. 드래곤? 이게 원래는 솔드래곤? 그렇죠. 솔드래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 드래곤을 먹으려고 했겠지만 지금 상황 이미 드래곤 먹긴 상황이 그 다음 타이밍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이의 운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 한 가면 나왔고 나섭씨는 정용영상. 자, 마이 와요. 그냥 라인 타고 갑니다. 쇠약 걸라는 거죠. 걸어! 쇠약! 알파! 스트라이크! 우와! 명상 쓰면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명상 안 찍었어요, 아예. 나는 마이가 갱이 안 좋다는 걸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서위하든가. 알파 스트라이크 한번 붙잖아요. 네. 그게 CC기와 비슷한 효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나우스 갱호응도 너무 좋았고. 오! 지금 드래곤 한번 노려보고. 열정의 검. 바텀을, 아, 열정의 검. 바텀을 밀었죠, 먼저. 네, 텔폰 없어요. 미드 가죠. 라인 커버는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마이의 시점, 시스템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가. 마이가 뭘 보고 있을지.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쪽 먹고 있겠죠? 그럼 미드를 체크하고 있을 거야. 미드를. 미드를 체크하고. 예, 미드를 체크하고.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다시. 난 어디 갈까? 용 타이밍 체크하죠. 핑화를 깔러 갑니다. 핑화를. 용 쪽에 핑화를. 아, 용이 없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깔기보다는 그렇죠. 바텀 한번 갈까 하다가 블루 줘. 그러니까 알아서 와, 오빠 나 블루 줘야지. 이러고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알파 스트라이크 걸어 주고 창투척. 기다려 주고요. 마이 다시 구레. 레드 먹으러 가야죠, 지금.
레드 타이밍, 블루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기 네. 때문에 레드 먹기 전에 유령을 먹고 가는지 안 먹고 가는지도 지금 체크해야죠. 네. 안 잡힐 것 같은데. 네. 아니 시바나 뒤로 돌아오면 시바나 오는 거 봤어요. 시바나 오는 거 봤어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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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일부러 시간 끄는 거 같은데. 시바나 일부러 돌아오는 거. 일부러 돌아오는 거. 가라고. 나 있다고. 자 마이 돌아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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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글 도는 거죠. 정글 돌고 레드 타이밍이잖아요. 레드를 아까 늦게 먹었나요? 그런 거 같죠. 레드가 좀 늦게 나오고 있어요. 레드를 거기는 텔포가 없으니까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봐. 와 여기서 작은 골렘 먹고 바로 늑대로 갑니다. 정글만 도는 상황이에요 지금. 카운터도 안 돌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정글 돌 것만 돌고 갱을 갈 때도 라인 좀 탑처럼. 저 탑처럼 힘들 때만. 자 니달리 니달리가 합류가 너무 좋네. 싸우면 싸우자마자 바로 합류하는데요. 와. 근데 이상해서 마스터에도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한타는 이길 수밖에 없었지. 그렇죠. 잠깐 지금 미니맵 펴볼까요? 상대의 정글 어디 있는지? 없어요. 탑에 있잖아요. 그래서 탑을 잡은 게 다행이죠. 그렇죠. 탑을 잡은 게 다행이죠. 이럴 때 드래곤이 있었으면은 그렇죠. 드래곤을 가져가는 건데 네. 아까 그러면 드래곤을 가져갔던 게 상대한테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열정의 검. 니달리도 잘하고 있네요. 니달리 볼까요? 니달리가 지금 CS도 앞서고 있고 네. 라바드리 죽은 모자 벌써 나왔고 드래곤 타이밍이 곧 됐다고 하는 것 같죠? 드래곤 나올 때 드래곤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레드 먹고 제가 레드 나오는 타이밍 애매했었거든요. 레드 무조건 먹고 이거는 네. 아 지금 보시면 시바나의 카운트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약간 부시로 한 이 타이밍 강타를 썼어요. 네. 용 타이밍인데 여기 일단 커버 치고 가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가는 동안에 다시 강타 1분도 안 되잖아요. 70초인데? 그래요? 네. 금방 돌아오죠. 지금 용? 용 와드 제거하고 있죠? 아 그래도 다 먹고 가네요. 네 지금 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서 나서스 테리 있기 때문에 용 지금 그러니까 마이 이거 유령 먹고 가는지 확인해 볼까? 오 바로 용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정글을 다 먹고 갑니다. 상대 위치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또 집에 가요? 그런 걸 수도 있어. 네. 어차피 탑도 텔포고 정글도 텔포니까 얘네 한타에서 계속 시간 끌게 만들어주고 백도 하다가 갑자기 합류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텔포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드래곤 니네 먹어라. 네. 우리가 뒤에 덮친다 텔포로. 그렇죠. 아~ 최대한 라인 밀어놓고 오히려 드래곤 용을 상대가 먹는 걸 유도한다. 증가하는 거는 어쨌든 용을 먹으러 가는 느낌인 것 같죠? 네, 일단은 우리가 핑화 위치 나서스는 어차피 한타 합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4대 5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핑크와드 핑크와드 이미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 먹는 거예요. 안에까지 그냥 안에 있네. 지워야 돼. 여기 와드가 있기 때문에 네. 시바나가 와서 늦었어요. 융 타이밍 좋죠? 16분 19초, 22분 19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와 탑은 이제 나서스가 싸움 움직하나 보네요. 이기면은 끝나는 거죠 탑은. 정령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CS도 많이 안 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글 먹습니다. 서로 한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킬은 잘 먹었는데 트위치가 CS는 드래븐을 훨씬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드래븐이 잘했어요. 하품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입이 좀 얼얼했어요. 자 미드 압박. 저때 보는 마이 정글 이게 네. 무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스터에 뭐 카운터 정글이나 이런 거 아예 없죠. 그러니까 갱 약간 갱을 가는 게 각인 가니까 카운터 갱 느낌. 상대가 갱 오면 그때 그렇죠 텔포 뒤늦게 텔포 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집에 자주 가면 돼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남면만 신속하게 밀어주고 이게 좋네. 그러니까 라인 자체를 신속하게 밀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해. 여기 텔포가 있으니까. 와 지금 미드에 더 엄청나게 깔아놨네요. 이거 밀죠? 와드? 밀었어. 마스터이 집 가고요. 뭐 보고 계시게요? 그냥 이 다음 템이 유령 무의. 아 유령 무의를 가는군요. 유령 무의. 유령 무의 갑니다. 네.
바텀이 이렇게 되면 여기 한번 밀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블루 죽으면 되겠죠? 블루 줄로죠. 아, 나서스도 지금 잘 컸어요. 나서스가 잘 자랐어요. 이게 마이가 두 번 잡아준 거. 네. 그 굉장히 컸죠. 지금 미드. 알파르 신속. 시식이 빠지면 시식이 네. 빠지면 갈 것 같아. 그냥 주네요 이거는. 그냥 주네요. 절대 무리하지 않네 마이는. 네. 마이로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침착하게 먼저 선 진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 특징이 뭐냐면 괜히 저런 거 무리한 들어갔다가 막 킬 주면은 그게 마이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충분히 블루가 자기가 먹겠죠 이거는. 먹어야죠. 어차피 여신놈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먹으러 올 수가 없어요. 저거 놔뒀다가 뺏길 수 있거든요. 무조건 뺏기니 2차 타워까지. 뺏기니까 먼저 가. 이거 테이프 있어서 그냥 바텀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차피 여기까지는 안 밀려요. 나서스가 오면 출발하겠죠 테이프로. 자 테이프로 왔어요. 집에 왔어요 나서스는. 네. 네 귀환했습니다. 마스터의 투명 감자도 아직도 있어요. 와. 나머지가 미드 밀고. 네. 여기 한 명 막을. 봤어요. 다섯 명 다 있어요. 미는 거죠. 백도 맞죠? 하는 거예요. 예, 백도. 지금 상황 보죠. 텔포 언제 탈. 밑에. 지금 타야 돼. 내가 보면 안 타 이거. 이거 안 타면 민다. 싸움을 말하거든요. 지금이라도 텔포 났어. 어디야. 여기야. 상상도 못했어. 쌍백도. 상상도 못했어. 운영 이것이 운영. 이거 밀고 미드 밀고 죽음이 다 밀 수 있죠? 5대4 싸움이 이렇게 됐으니 판다. 어차피 내가 없어도 이긴다는 거죠. 이거 무시하죠? 무시하고 밀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포탑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노래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오! 오! 바론! 오! 고구마가 없으니까. 아 근데 시반 핑화 있네. 핑화 아니다 바로 먹게 하자. 아니다 이거 오바다. 오바다 하고 오바요. 네 미드 밀자. 네. 미드 충분히 밀죠? 어? 트위치 급스? 오 니달리! 우와 니달리! 니달리였지? 니달리와 드래곤 딜이. 그러니까 니달리가 그냥 포탑 빨리 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트위치가 생각보다 센 거예요. 네. 드래곤 죽으려고 하니까 어 죄송합니다 아미도 떠들어. 트위치 깜짝 놀랐어. 퉁퉁 치니까 퉁퉁 죽었어요 그냥. 네. 마이 마이 레드 먹었나요? 마이 레드 먹. 쌍버프.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이는 그냥 뺏기느니. 네. 그리고 상대가 기다리느니. 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죠? 뭐가요? 그냥 반사 데미지로 먹은 건가요? 강타 쓴 거 아닌가요? 강타 썼다고요? 강타 썼잖아요. 왜? 그냥. 아 그냥 쿨이 될 때마다 무조건 강타를 항상 쓰는군요. 쓸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네. 자 라인 밀죠? 알파스 안 밀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 도망가면 되거든요. 궁도 있고 따라오지도 못하네. 무섭다 싶으면 최후전사 쓰고 튀면 되니까. 그럼요. 빠르다라는 장점. 네. 이 다음 템 궁금한데요. 몰락하나인 겁니까요? 유령무이. 유령무이 나왔어요. 곡괭이 최후의 속삭임. 그럴 수 있죠. 롱소드 최후의 속삭임으로 지금 저게 폭딜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구간이라고 하죠. 리그스 랜턴, 유령무이, 최후의 속삭임, 광전사의구나. 이 네 개 아이템이 비교적 그 마스터에게 필요한 아이템 중에 가격이 싸면서도 효율이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팀은 되게 유리합니다. 팀은. 네. 니달리도 잘 컸고 상대 일단 미드 코그모인데 미드 코그모보다 지금 니달리 창이 더 아픈 상황이에요. 훨씬. 절대 무리를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테이퍼 두 개 있는 게 운영하기 너무 좋아요 이 팀이. 그렇죠. 유리한 거로 굳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지키는 느낌이죠? 나서스 뒤에서 마무리를 해주겠다. 만났어요. 오! 마이 마스터이 때리고 도망갈 수 있죠. 이건 도망가죠. 최후전사 잡았죠. 때리죠. 내가 진리고 왔는데. 최후의 알파. 내가 마인데. 티치 오바 완전 오바. 끝났죠 이거? 바로 갈 수 있죠 지금은. 너무 본 것 같죠? 너무 욕했나? 바론 어려워요 저게 좀. 아 오라클 좋아요. 룰루 죽겠다 조심. 룰루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룰루가 죽겠습니까?
소환사격권이죠. 그렇습니다. 소환사격권이 물리자 죽지 않아요. 바로 가져가죠. 안정적으로 가죠. 고구마, 고구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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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 더블킬. 파란 팀 더블킬. 고구마가. 아 이거 무시했네. 룰루 일단 잡고요. 미드 코구모라서. 빨간 팀이. 와, 쌩이 세다 미드 코구모. 어? 최후 전사. 알파. 스트라이크. 아 못 따라 못 따라 못 따라와. 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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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 오네요. 따라 오네요. 옵니다. 오네요 오네요. 와요. 바로 못 뺐네요. 최야. 영혼의 불길. 후방. 네. 후방.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바로 뺀 게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코구모가 희생해서. 코구모 3킬 먹었어요. 방금 먹은 킬이 코구모의 유일한 3킬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코구모가 슬슬 힘을 내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이 다음 템은 뭐 갈까요? 마이요? 지금 유령무이 다음에 무한의 대검이지 않을까 싶은데.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룸키고 마이도 이제 슬슬 테포 돌아오고요. 아니면 무한의 대검 아니면 몰락한 왕의 검이거든요. 몰락은 괜찮네요. 몰락한 왕의 검을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네요. 마이 선수가. 네. 바텀. 잡았네요 이거. 쇠약. 영혼의 불길. 머리 꽉. 땅콩. 왕 살려줘. 땅콩. 따콩! 한 대! 영혼의 불길! 이속 증가! 따콩! 만지속 증가! 따콩! 머리를 꽝! 아야! 오 꿀라인! 알파 스트라이크! 다 먹네 이거? 부럽다. 와... 마스터가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 운영을... 그니까... 안정적으로. 그니까 정글링 속도가 빠르다. 빠른 편인데 카운터 정글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가 탈진 그 시바나 탈진 같은 그냥 집으로 귀환을 한다. 적당히 밀고 빠지죠. 안 보이니까 템포 있어요. 뭐 할까요? 흠낫? 흠낫 가서 진짜 몰락 몰한 건 가나요? 야 기다리네 그냥. 예. 네,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볼까요? 마이. 600원. 600원이면 좀 많이 모자라죠. 흡혈한 낫이 있는데 리글 세멘트는 있기 때문에 흡혈한 낫에 대한 니즈는 그다지 없을 수 있어요. 오 1대1! 오! 알파! 내가 마인데 1대1 되냐 안되냐 되냐 안되냐 안되냐 안된다. 안돼요. 미드에서는 또 따였어요 드레이븐. 왜 안 되었는지 아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방송이라 약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의지가 앞섰구나. 어차피 이길 것 같으니까 네. 내가 그래서 뭐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질 수도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왜냐면 6100 골드면 상대가 잘 컸거든. 네. 무그마의 미드코브는 잘 컸어요 나름. 그리고 방금 드레이븐이 잡히면서 트위치도 오는 곳이 컸고 네. 럼블은 어쨌든 한타기어도가 높은 챔피언이고. 그렇죠. 어? 룰루도 잡히고 상황이 좀 뭔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네 잡히기 직전까지 저그질럿. 룰루 저그질럿은 뭘까요? 돌연변이죠? 그렇습니다. 혼종이라고 하죠. 혼종. 혼종 생명체. 레드 먹고요. 네 드래곤이 안 죽어요. 버퍼지 남아 있어요. 드래곤이 먹. 아 먹으라고 오네요. 네. 착하네요. 나섰어. 오! 그랩! 알았네요. 부담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랩을 잘못하면은 그다음에 바로 욕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와 백도어. 많이 갔네요. 영원의 도어. 텔포가 있거든요. 네. 이거 무시하고 가면은 얘가 뒤에서 여기서 버티면 돼요. 허그하면 돼요. 허그하고 버티면 돼요. 버티기 없는 버티기. 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곡사포. 이게 부담이죠. 살아있는 곡사포냐 아니면은 미달레 창이냐. 네. 잘해. 집 간다. 집 못 가게 막아야죠. 영혼의 불길. 영혼의 불길. 그렇죠. 막았어요.
마스터이? 마스터이 대적할 자가 누군가?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밀었어 럼블이 가서 막는 거였네 임무가 그렇죠 럼블은 다 집에 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코그모도 잡혔어요 나소스한테 끝났어 텔포 있나봐요 텔포 있나봐요 있어 텔포 언제 타나 봐봐 지금 상황 봐 그냥 예 마스터이 럼블궁 와 그냥 밀었어야 되네 그냥 싸웠어야 되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한타 이겨요 여기 한타 네. 이겨요 쇠약 따코 남아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득이죠 이득이요 왜냐면 이쪽은 정글 하나 잡혔고요 이쪽은 코그모에 억제기 타포탄 밀리고 블리츠에 나서스 아이 누구냐 걔 누구야 용언니 걔요 용언니 시바나 시바나까지 잡혔어요 네. 완전 손해죠 그렇죠 왕손해라고 하죠 거기다 그 니달리도 굉장히 잘 자란 편이라 이거 포탑 하나 민게 너무 크네 네. 이거 큰게 이거 큰게 이거 민게 커요 분밀기가 소화해주세요 따콩 자 니달리기가 네. 한물고요 루비드정? 존버시죠? 루비드정 무슨 의미일까요? 탱키하이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럼블궁을 버티기만 하자 네. 이 정도면 백도어템은 됐다 뭐 이런 건가요? 탱키하이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네요 템을 네. 아무리 흥해도 최후의 속삭임 리글스 랜턴 뭐 유령부 이 정도만 아이템을 갖추고 나머지는 전사의 길로 가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탐식의 망치 정도? 그렇죠 바텀 또 밀죠 네 이거 바텀 라인 때문에 좀 신경 쓰이겠다 상대는 마이가 계속 라인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거기다 텔포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타이밍 보고 있어 타이밍 보는 거 봐 안 보이니까 애들 안 보이니까 딱 여기 있다 잡아서 순삭시키려고 보이니까 이제 아직 또 안 보이니까 아니면 어? 집으로 가네요 아 여기 먹으러 온 사람 있으면 죽이려고 또 안 가죠 보이니까 밑에 보이니까 네. 마이의 심리에요 지금 반대 아 와드 있었네 아... 와드에 걸려 여기 와드 있었네요 궁수도 막 이러면 럼블 여기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테이프 타고 왔어요 나우스가 나서 잡자고 테이프 타고 왔어요 일격 필살 그 이킬라이저 미사일 이러면은 망했는데 이거 최후의 진짜 세다 사막의 분노 따콩 아 망했는데요? 이거 좀 손해를 본 거죠 이거는? 그렇죠 하나 잡고 좀 죽었으니까 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드래곤의 딜을 믿고 있나요? 창투척 죽었다 창투척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경기 몰라요 망골도 차이 안 나요 7000 600, 7000 골드밖에 차이 안 납니다. 7000 골드 차이 안 나요. 전멸! 우와! 죽었네요. 창! 아, 창 때문에! 와~ 무빙이 아니라! 아, 그래, 죽었죠? 네. 마이! 마이! 일격! 필살! 창자 나와요, 마무리! 와! 저기에서 피해야죠.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탐식의 망치! 좋아요! 아주 좋은데요! 용? 혼자 먹을 수 있죠? 와드가 엄청 많아서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테이퍼를 썼어요 방금! 이득 많이 봤어요! 그렇죠? 빨간TV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마이 때문에 팔목고대 갔네 물론 드래곤도 아프지만 네 바론? 두 번째 바론? 마스터이 야 유나의 바로 먹고 좋아요 네 지금 사이 마스터이가 탑 라인 정리하러 가죠 네, 힘으로 밀자고 사인이 옵니다 나더스 잘 껐어요 나더스 이렇게 키운 게 마이예요
초반에 걔는 두 번 성공해 준 게 네. 그게 컸죠. 그렇죠. 바텀도 캘퍼로 쓸다 준 거. 나머지 한 명 어디갔죠? 아, 대형 저기 있네요. 뒤에 있어요, 대형은. 네. 별로 스피드 했고요, 니달리가. 형, 합류합니다. 아, 지금 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미드. 바론이 빠지기 전에. 이거, 어, 티시 나, 나, 달았어. 그래, 그래, 조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운데라! 이퀄라이즈! 마무리, 국사포. 니달린 살아야 돼요. 니달린 살아야 돼요. 니달린 살아야 돼요! 그래, 탈제! 더블킥 니달린 전사! 마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중에서!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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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아, 뒤에.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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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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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니달리가 아니 마이가 코금을 잡아서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무리예요. 혼자서 억제기까지도 밀 수 있을 정도. 마이가 딱 갑자기 돌아서 네. 코구멍을 노리는 게 컸네. 그렇죠. 갑자기 유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코구멍을 잡히면은 딜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트레이브는 어떡하죠? 네? 밀겠는데요? 밀고 죽어도 이득 아닌가요? 못 말려요. 밀고 죽어도 1대1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밀고 죽어도 이득인데? 트위치 빨리 와야죠. 트위치 빨리 와야죠. 죽지도 않겠네요. 안 돼요. 그냥 싸우죠? 야, 트위치 조심해야 돼. 트위치 전사했어. 클랩도 앞뒤했어. 전사하긴 했는데 트위치 자꾸 죽어서 억제기까지 밀었으니까 오히려 유리하죠. 억제기를 밀었으니까 유리하죠. 이득이다, 이득이죠. 네. 이러면 이럴 때 진짜 텔포 두 개 있는 게 든든해요. 그렇죠. 쉐인이나 트페가 있을 때 더더욱 든든해지는 가능성이 마이 그냥 오라클 되더라고요. 먹고 오라클 먹었어. 얼망에 그냥 트위치 때문에 오! 일격! 필살 믿고 우와 세요 세요. 니달리도 세고 마이도 세고 다 세 다 세. 게다가 오라클 먹어서 이제 숨지도 못해. 트위치 숨지도 못해요. 오! 일격 필살 원 투 도망가야죠 이거 대각선으로. 와 저렇게 좋은 딜량 보유했는데도 한번 잡히면은 무너질까 무서워. 니달리 씨 와 이거 수준이네. 창호로 트위치 트위치 마무리 마이 마이 죽어도 돼. 마이 죽어도 돼요. 안 죽네. 죽었다. 아이쿠야 명상. 아이쿠야 명상. 아이쿠야 잘 피하네. 네. 살았죠? 이득이죠? 이득이요. 트위치 잡았네요. 또 핵창이 14000골드 앞서고 있으면 엄청난 이득입니다. 오 1대1 활집 코그모 코그모 명상 코그모,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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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중 마이 중 마이 중 마이 마이 어딨나 마이 마이 대파 대파 파레 여기서 게임 끝냈는데요. 끝났죠. 굉장히 스피디하게 끝났어요. 와이파 스투 참고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참고 죽었습니다. 잘하네요. 이 홍유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깔끔한 군더더기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요 놀라운 거는 정글인데 와드 사는 타이밍이 다소 늦다는 점. 그리고 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카운터만 가고 오로지 정글만 계속해서 흡수를 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새롭네요. 그리고 마이는 보통 약간 모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준호 모험을 안 해요. 운영을 안정적으로 통해서. 네, 운영을 그냥 운영에 그냥 운영 네, 운영을 통해서 텔포로 그냥 정글 자기 정글 돌다가 그냥 어? 탑 좀 밀리고 있네?
탑이 나섰을 때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 가서 풀어주고 한 번 더 가서 두 번 풀어줬어요. 갈 때마다 갱성적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바텀은 어떻게 했냐면 갱을 가는 게 아니라 네. 텔포로 두 번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키를 냈어요 또. 나머지 시간은 동성 이동하는 동성 없이 순수하게 미녀만 그것도 자기 진영 있는 거. 정말 확실할 때 처음에 상대 늑대 유령 먹은 거 빼고는 없어요 또 카운터 간 거. 카운터 그거 한 번이 그것도 네. 걔 죽었을 때. 그렇습니다. 시바라 죽었을 때. 네.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점. 훌륭하다는 점. 그 텔포로 인형 운영이 돋보인다는 점. 네. 그리고 김동수에서는 계속 졸고 있다는 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게임을 정말 즐겁게 시청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으시던데요? 아닙니다. 눈 막 이렇게 내시던데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터의 장인 홍유 선수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